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 아주 제대로 환승했잖아요. 우선 그 전에 잠깐 향부터 맡고 시작할게요. 이게 향이 진짜 너무 힐링되느냐, 너무 좋아요. 그 니즈를 딱 채워주더라고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못 헤어나올걸? 관리만이 살 길이다. 안녕하세요, 뭉키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인스타 무물로 우리 몽독자들한테 콘텐츠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제가 최근에 환승한, 일명 환승 뷰티템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하고 빠르게 제품들 준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가 최근에 어떤 제품으로 환승했는지 소나무 취향이 말아주는 환승 뷰티템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요. 짠! 바로 요거 휘프의 무화버터 비건 팩 스크럽입니다. 요 제품은 제가 작년 여름부터 꾸준히 써서 아마 많은 몽독자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전에 잠깐 향부터 맡고 시작할게요. 이게 향이 진짜 너무 힐링되느냐, 너무 좋아요. 아무튼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조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디도 무조건 각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스크럽제가 필수인데 이상하게 바디 스크럽제는 뭐 정착을 못하고 계속 유목민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 휘프 제품은 한번 쓰고 나니까 약간 얘만의 매력에 빠져서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가장 최근에 출시된 요 무화과 라인 바디 버터랑 바디 스크럽제를 같이 쓰고 있는데 만족도 진짜 또 200%고요. 아마 제가 계속해서 이 휘프의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아마 이 제형과 효과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젤라또같이 되게 쫀득한 제형이라서 바를 때 기분도 좋고 무엇보다 몸에 비볐을 때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게 데일리 바디워시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순한데 물이랑 만나면 거품이 쫀쫀하게 일어나면서 제형이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손이 더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진짜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여기 양쪽 팔에 뭔가 오돌도돌하게 모공각화증 비스무리하게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고요. 진짜 이 제품 사용한 다음부터는 피부가 진짜 매끈 그 잡채라서 거의 브랜드 홍보대사마냥 주변에 영업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건조하거나 오돌도돌 각질 부자들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효과는 제가 보장합니다. 다음은 짠! 요것도 작년 늦여름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여전히 너무나 잘 쓰고 있는 딘쉬의 프리미엄 비건 톤업 선크림입니다. 사실 이 제품 쓰기 전에는 전 달바의 그 워터풀 톤업 선크림 있잖아요. 그거 썼거든요. 저는 보통 메이크업 전에는 톤업 기능이 없는 선크림을 바르고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을 외출을 해야 돼서 선크림은 발라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초췌. 그래서 그런 날에는 저는 톤업 기능이 있는 톤업 선크림을 바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보통 얼굴보다 목이 한 반톤 정도 낮기 때문에 꼭 목에는 톤업 선크림을 발라주고요. 사실 요 전에 썼던 달바 톤업 선크림도 정말 촉촉하고 발림성도 좋고 톤업도 잘 되고 다 좋은데 좀 수분감 짱짱하게 기초 케어 한 날 있죠. 그런 날에는 약간 지우개처럼 밀리는 현상이 꽤나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톤업 선크림 그냥 대충 막 펴바르는 날에는 막 바르는 그 맛이 있는데 그 달바 제품은 조금 꼼꼼하게 신경 써서 발라줘야 된다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그 니즈를 딱 채워주더라고요. 이 제품은 발릴 때는 정말 부드럽게 잘 발리는데 또 마무리감은 오일리하거나 끈적이지 않아서 얼굴이랑 목에 퍽퍽 발라도 잘 흡수되는 제형이에요. 컬러도 진짜 딱 예쁜 핑크빛으로 한 톤 올려주는 느낌이라서 목에 쓸 때 얼굴 색이랑 딱 잘 맞더라고요. 이게 화이티쉬하게 허옇게 둥둥 뜨는 그런 컬러가 아니라 정말 딱 자연스럽게 예쁘게 핑크톤으로 톤업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피부톤을 딱히 가리지 않고 다들 두루두루 잘 쓸 수 있는 톤업 선크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자연스러우면서 좀 촉촉한 톤업 선크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요거 아마 테스트해보시면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은 짠! 요거 아주 또 요물이죠. 나르카의 헤어 마스카라예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 아주 제대로 환승했잖아요. 작년부터 그렇고 요즘도 계속해서 이런 잔머리 스타일링이 유행인데 저도 영상 찍을 때마다 그 잔머리 착착 정리해주고 스타일링하는데 고정력도 너무 좋고 그냥 너무 편해서 매일매일 정말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약간
약간 부스스한 모발이고 반곱슬이라서 아무리 고데기하고 드라이를 잘 해도 그 깔끔한 느낌 내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헤어 스틱이나 헤어 스프레이 이런 걸로 이제 삐죽삐죽 튀어나온 잔머리들을 고정을 하곤 했는데 그 제품들은 뭔가 세심하게 영역을 잡기도 어렵고 특히 헤어 스틱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뭉쳐서 떡져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이 제품은 마스카라 마냥 어플리케이터가 이런 고무 빗처럼 생겨서 세심하게 빗질해가면서 원하는 모양으로 잡는 게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게 진짜 고정력이 좋은 편이라서 한번 잔머리나 이런 애교머리 있죠? 이런 머리 한번 고정을 해두면 진짜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요즘엔 이 제품 없이는 스타일링 아예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모로 제품력도 너무 좋고 패키지도 완전 예쁘잖아요?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랑 비슷한 고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나르카 헤어 마스카라 한 번만 써보세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못 헤어나올걸? 따라란! 요것도 안 나올 수 없죠. 바로 메디큐브의 부스터 프로입니다. 제가 작년에 올렸던 2023 연말 결산 뷰티템에서도 올 한 해 가장 잘 쓴 뷰티 디바이스를 골라라 하면 저는 부스터 힐러를 고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 부스터 프로도 같이 테스트 중이었어서 이거 좀만 더 써보고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했거든요. 그 후기 지금 바로 매너로 모십니다. 결론부터 냅다 말씀드리면 네, 요 부스터 프로로 제대로 환승했고요. 우선 저는 이 부스터 프로를 꾸준히 쓰고 나니까 뭐 광채부터 스킨케어 흡수, 윤곽 리프팅 다 이 홈케어 기기 하나로 조질 수가 있으니까 진짜 갓성비 아닐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볼에서 기기를 떼는 순간 알아서 멈춰요. 한마디로 볼에 딱 기기가 닿아 있는 순간만 작동을 하고 그 시간을 알아서 재서 화면 띄워주니까 진짜 스마트해졌군 싶더라고요. 이 스킨케어 흡수를 잘 도와주는 이 부스터 기능을 가장 잘 사용하고 이 바로 다음인 이 마이크로 커런트 모드라는 게 미세전류 모드인데 이 미세전류가 우리 얼굴에 있는 미세한 잔주름들을 싹 펴주는 그래서 저는 팔자랑 눈가 주름에 사용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기능이 제 최애 기능이고요. 진짜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부스터 힐러 기능은 진짜 말하기도 조금 입 아픈데 손으로 제품을 흡수시킬 때보다 이 기기로 흡수를 시키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고 깊게 되는 게 느껴져요. 확실히 속건조도 잘 잡히고 전체적으로 그 은근한 광이 난다? 광채가 난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세전류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잔주름이 고민되는 팔자나 눈가주름 관리해주기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있던 팔자가 없어졌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은근하게 미세하게 이 팔자가 차오르고 눈주름도 약간 펴지는 그런 은근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관리만이 살 길이다.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적금되듯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나중에 확실히 빛을 발할 테니까 꼭 이렇게 집에서 관리해주시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해요. 아무튼 홈케어 디바이스는 이 부스터 프로로 제대로 환승한 뒤에 아주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살고 있어요. 다음은 짠! 요 노베보의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입니다. 이거 제 영상에서 너무 자주 보셨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컬러를 3개나 또 더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컬러도 한번 싹 보여드릴 겸 한 번 더 영업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제 영상 오랫동안 보신 몽독자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클리오의 샤소심 아무튼 그 펜슬 라이너를 정말 오랫동안 잘 썼고 사실 여전히 번갈아가면서 잘 사용 중이긴 한데요. 요 노베브는 파우치에 넣고 다니는 용도로 너무 적합해서 파우치용 아이라이너는 얘로 제대로 환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한쪽에는 이렇게 펜슬 아이라이너가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붓펜 아이라이너가 같이 듀얼로 2인1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보통 펜슬 라이너로 대부분 다 그려주고 끝꼬리만 붓펜 라이너로 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지속력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그리고 나면 수정할 일이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한 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제품을 두 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파우치 쏙 넣고 가면 되니까 너무나 편리해서 진짜 그 파우치 지방형템으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노베브 아이라이너 얘기할 때마다 항상 칭찬하는 그 한 끗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그 그립감입니다.
왜 우리 글씨 쓸 때도 펜의 그립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라이너도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얄쌍하면서 요 얇게 빠진 이 그립감이 손에 힘을 딱 빼고 라인 그리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써보셔야 합니다. 저는 뮤트 브라운이랑 브라운을 가장 잘 사용 중인데 다른 컬러들도 많으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펜슬 라이너, 붓펜 라이너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벌써 마지막 제품인데요. 짠! 바로 마이크로 면봉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 메이크업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제품이 됐는데요. 진짜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있어도 한번 쓰고 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너무 실용도가 좋은 제품이에요. 전 특히 아이라이너 끝꼬리 정리할 때 요런 데 있죠? 싹 끝꼬리 빼줄 때, 아니면 마스카라가 여기 살에 닿아서 뭉친 거 이렇게 걷어낼 때 참 잘 사용하는데요. 엄청 얇고 뾰족해서 원하는 부위를 정말 세심하게 닦아내거나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전에 그냥 일반 둥그런 면봉을 사용했을 때는 원하는 부위를 딱 닦아내는 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로 면봉은 진짜 세심하게 원하는 부위 100% 어택 싹 가능입니다. 저는 이거 쿠팡에서 이렇게 벌크로 구매를 했는데 한번 사두면 두고두고 여기저기 사용하기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퀄리티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한번 구매해보시면 만족도 높으실 거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요. 재밌게 봐주셨나요? 저는 이 주제를 보자마자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저도 최근에 무슨 제품으로 환승했지 하면서 제품을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소나무 취향인 제가 갈아탄 만큼 진짜 확실한 이유가 있는 제품들이니까요. 오늘도 많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